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에 있는 게임방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오늘은 제가 요즘 한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게임은 Fantasy Tow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한국 개발자예요. Arum Games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게임은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이미 나왔어요. 근데 그 유럽 런치가 출판은 몇 주 전이었어요. 그리고 전 이 게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냥 재미삼아. 여러분이 게임 만약에 모르신다면 그냥 그 게임 좀 설명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게임은 길드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커뮤니티가 그냥 길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에 관심 있으면 한번 제 디스코드에서로 오세요. 게임은 어떤 게임이에요? 뭐 여러분 이미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게임은 마을을 건축해야 하고, 그리고 농업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 이거 한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신다시피 여러 가지 식물도 있고 아니면 과일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농사할 수 있고, 지금 이거 다 키웠는데, 그리고 그래서 거두어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이런 건물에서 거두어들인 작물을 순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우유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맛있는 고기 좀 만들 수 있고, 아니면 계란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계속 순번할 수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냥 빵 좀 만들 수도, 빵 아니면 케이크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치즈, 아니면 고기 맛있는 거 우리는 이미 다 이미 거둬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우유 만들기에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지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는 뭐 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8개를 팔면 돈 조금도 받고, 그리고 experience point도 좀 받아요. 하지만 이 게임은 농사 그리고 마을 건축만 한 것이 아니라 약간 RPG 그런 엘리먼트도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 던전 같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던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는 이미 모았던 캐릭터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냥 그거 여기 직접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놓으면 여기 스킬 이펙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냥 이 캐릭터 놓으면 뭐 +5% 파워드롬도 있고, 그리고 얘는 놓으면 던전 타임 2분으로 감소되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전 이거 보통 그냥 그 automatic 그냥 저절로 컴퓨터에다 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파워에 따라 그 보상도 좋아져요. 지금 파워 다 완료됐으니까 S+ 보상 받아요. 그리고 이건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무슨 벼락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이런 던전 동시에 던전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지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거 하면 볼 수 있죠? 우린 7개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금 뭐 45분 기다려야 돼요. 좀 오래입니다. 근데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던전이 있어요. 뭐 이 던전에는 제광합니다. 여기 받는 물건은 보통 이런 것이에요. 엑스피리언스 많이 받고 이런 망치 많이 받아요. 이런 망치로는 그냥 우리 섬에서 돌이 있으면 그거 없앨 수 있고, 아니면 무슨 나무가 있으면 이거 없앨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걸로 우리의 성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다 한번 그냥 받자. 나이스. 다 봤자. 그리고 여기는 갑자기 버스가 생겼어요. 여기는 버스. 우리도 그냥 한번 이 버스 잡으러 갑시다. 그래서 automatic placement, S+, 나이스. 그리고 시작해봅시다. 그거는 또 참 오래 걸릴 거예요. 네, 45분.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커뮤니티한테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제대로 몰라요. 근데 아마 무슨 길드에 들어가면 우리 서로 그냥 계속 무슨 물건을 보낼 수 있어요. 그냥 전 이거 아직 직접 안 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캐릭터 크리에이션도 있어요. 이거는 제 캐릭터예요.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머리 스타일 맞습니다.
우리 섬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섬으로 올 수 있어요. 방문할 수 있어요. 저도 이거 아직 직접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별사 옆에는 우리 캐릭터 레벨 볼 수 있고 시민이 얼마 많이 있는지 그리고 시민이 얼마나 행복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민 수 그리고 시민의 행복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집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 마을로 시민이 더 많이 와요. 하지만 그거 하면서 시민의 행복량이 떨어져요. 그거 고치려고 우리 여러 가지 아이템 우리 마을에서 설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 행복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다른 것도 설치해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에 아름다운 꽃을 많이 놓았어요. 아니면 여기는 서커스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이상한 피리어 돌숍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건축 가게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여기는 레벨에 따라 새로운 아이템 언락되어요. 저는 다음 레벨에 드디어 이 나무 제 마을에서 설치할 수 있어요. 아니면 레벨 22에부터 꿀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 이 게임 시작하면 그냥 돈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가게 생길 때까지 좀 기다리면 돼요. 여기에는 그냥 한번 이 샵 관리하는 버튼을 누르면 일단은 우리 여러 가지 샵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슬롯 추가돼요. 가격에 따라 가격 높을수록 슬롯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저는 보통 그냥 이거 쓰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직원도 사야 되죠. 그거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그냥 가격에 따라 뭐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여기 마진 플러스 20% 제가 쓰는 것이 그냥 마진 플러스 2% 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우리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팔 수 있어요. 보통 물건은 이건 계란 예를 들어서 그다지 뭐 가격이 높진 않아요. 하지만 아까 제공할 때 그런 아이템 많이 받았죠. 그 토끼 아니면 망치 그런 거 그런 거 파면 나쁘지 않아요. 특히 처음으로는 왜냐하면 300이 빨아요. 이거는 저는 이런 거 파는 것으로 게임 시작에 그냥 돈 많이 받았었어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게임 시작에 이렇게 돈 버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나이스. 오케이. 그럼 다시 나갑시다. 얘는 지금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다 판 다음에 여기는 무슨 메시지가 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이 옆에는 캐릭터들이 좀 있어요. 그거 그냥 퀘스트예요. 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트 우리 식문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어떻게 아 맞아요. 여기에는 우리의 시민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 노루투라는 친구 업그레이드 조금 했었어요. 그냥 한번 여러분 보여주려고 한번 할 거예요. 우리 그냥 이 업그레이드 버튼 누르고 그리고 지금은 그냥 캐릭터 필요하지 않은 캐릭터 선택할 수 있어요. 전 보통 그냥 그 별 하나만 있는 캐릭터를 업그레이드로 쓰고 있어요. 그냥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냥 이렇게 합시다. 문 좀 내리고 업그레이드 완료됐습니다. 이 캐릭터는 원래 2별 캐릭터였는데 제가 한번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지금 3별 캐릭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보시다시피 이 캐릭터는 예를 들어서 어디야? 아까 봤어? 얘는 루한 참 좋은 캐릭터네요. 나쁘지 않아. 얘는 한번 그냥 무슨 가게에서 설치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거 했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돈이에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물건 파는 것으로 받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이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돈도 있죠. 이 돈은 보통 무슨 친구에게 선물 보낼 때 그거 받고 그리고 이것도 보통 퀘스트 완료한 다음에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루비와 금에 클릭하면 진짜 돈 가게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원하시면 돈 엄청 많이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여러분의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모바일 게임에 보통 돈 냅니다.
그리고 이 징그돈과 이 루비로는 보통 장식 같은 것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장식이 많이 있어요. 저는 중국 장식 많이 사는데 보통은 이 게임 이렇게 보여요. 보통은 이런 웨스턴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냥 다 중국 스타일로 샀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크 좋아하면 뭐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런 장식을 루비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도요. 이 게임 그런 시민 모이는 시스템 있어요. 약간 그래, 그리고 아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아이템 다 팔게 되었어요. 그건 한번 식민 확인하기 전에 네 이거 봐요. 나 아직 다 판 것이 아닌데 그럼 그런데도 우리 새로운 시민 투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지금은요. 아마 레벨이 올라가면서 다른 방법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방법만 있어요. 우리 여기 던전 들어가면 이 던전 완료한 다음에 시민 받아요. 아니면 우리 이 건물로 갈 수 있어요. 여기에는 여기는 시간 한계로 스페셜 캐릭터를 뭐 도박할 수 있어요. 그냥 루비로. 아니면 캐릭터 직접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금으로 도박할 수 있어요. 아니면 광고 본 다음에 캐릭터 받아요. 전 그거 지금 안 할 거예요. 근데 뭐 이건 모바일 게임 시스템 아마 아실 텐데 많은 모바일 게임들이 광고를 보는 것으로 돈을 벌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새로운 시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냥 여기 있는 그 시민 모집에 그냥 어떤 시민이 있는지 어떤 시민이 여전히 필요한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아직 모르는 것은 나중에 뭐 친구랑 시민이 나눌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 그거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도 여기는 뭐 돈을 위해 광고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무슨 이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벤트에는 그냥 돈으로 아니 진짜 돈으로 무슨 시즌 패스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퀘스트를 완료한 다음에 무슨 아이템 받고 여기 예를 들어서 데일리 미션 있고 아니면 위클리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원하시면 스크린샷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캐릭터를 위한 장식 살 수 있어요. 그냥 진짜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가게 들어가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냥 우리 금으로 아니면 우리 친구 돈 아니면 그 루비로. 그리고 아웃핏에다가 스태시가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헬멧 쓰면 우리 2시간마다 50 익스피리언스 포인트를 받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아웃핏 특히 이 머리카락이 너무 멋있어서 끝까지 이거 쓸 거예요. 아이고 제 머리가 어디로 갔어. 우리 섬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리얼 에스테이트가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레벨에 따라 언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다음 레벨, 이거는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끝에 뭐 언락하고 싶으면 뭐 레벨 엄청 많이 필요해요. 여기 보시다시피 100레벨까지 그라인딩 해야 돼요. 근데 아주 큰 섬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 게임은 그냥 미니게임 같은 거 많이 있어요. 특히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 지금 이벤트가 없어요. 근데 가끔은 미니게임 할 수 있어요. 전 지금까지 미니게임 하나만 봤는데 약간 여러분 아마 그 옛날 프로그라는 게임 아시죠? 네 그런 비슷한 미니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미니게임이 있을 거예요. 무슨 모험으로도 출발할 수 있어요. 여기 이 문에 클릭하면 이런 The Beginning of the Adventure 시작하는 활동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 캐릭터로 그냥 아이템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요. 그냥 일단은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여기 스토리 좀 있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기 돌 깨려고 아니면 나무를 자르려고 그 필요한 아이템은 그냥 게임하면서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물건 팔면서 그런 것도 가끔 받아요. 그리고 전 여기는 그냥 길을 찾아야 돼요. 길을 찾으면서 아이템 조금 받아요. 오!
13가지 그냥 상자 찾아야 돼요.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시스템도 있어요. 이거 이 친구도 무슨 가게야? 그냥 여러 식으로 우리 물건을 우리 거들어들은 작물을 다시 뭐 다른 아이템을 순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순환 아이템을 팔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던전에 들어가서 캐릭터 모집하고 캐릭터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그냥 우리 창의력으로 짐이 있는 말을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 언제나 그냥 그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그냥 좀 길게 누르면 전 지금 그 가게 다른 식으로 다른 곳으로 놓을 수 있어요. 여긴 지금 곳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연하지 스토리 모드도 있어요. 근데 전 스토리 모드 그냥 넘어갔어요. 전 그런 사람입니다. 비밀 합시다. 아이고. 네. 그럼 여러분. 전 오늘은 그냥 여러분에게 이 Fantasy Town이란 모바일 게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이 게임에 좀 관심 있으면 저랑 클랜 만들고 싶으면 그거 된다면 전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한국인들이랑 유럽인이랑 같이 클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그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이 유럽 버전에 왠지 그거 진짜 이해 안 가요? 한국어 없어요. 네, 전 그냥 플레이스토어 가게에서 한글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왠지 유럽 버전에 한글이 없어요. 그거 좀 아쉬워. 전 이 게임 한국어로 하고 싶어요. 전 보는 모든 게임 한국어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클랜 만들려고 한 번지 디스코드로 오세요. 그냥 진출합시다. 전 그 시스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길드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길드를 만들까? 그레이트 길드? 어떻게 한 번에 해봅시다. 우리 그냥 TGB 독일 게임방 TGB 클랜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Level 10, Language, English, Deutsch. 아 그냥 영어로 할 수 있어요. Request type, Allow all. 저는 그냥 예 여러분 그냥 여기로 오세요. TBG 클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한국 특히 한국에서부터 이거 찾을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애플리케이트가 있을까? 없어요. 길드 만났어. 나이스. 여러분 파이팅!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